달마가 어릴 적 큰 태풍이 마을을 덮쳤는데요. 이때 청우수님이 비바람을 뚫고 달려나가 물에 떠내려가던 어린 달마를 구해주었습니다. 아이고, 네 한 마리밖에 안 살았구나. 어머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스님 덕분에 달마가 건강하게 자라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정이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스님이 구해준 이후로 스님만을 따르기 시작한 달마. 17년간 절에 살면서 늘 스님만 따르다 보니 어느새 달마보살로 불리게 됐습니다. 뭐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예를 보니까 내를 자기 동반자 친구를 생각하고 아주 내를 잘 따르고 그래요. 달마보살은 스님이 불경을 읽을 때도 마치 스님을 지키듯 거처 앞마당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요. 스님을 바라만 봐도 행복한 일편단심 해바라기, 아니 스님 바라기로 살아왔답니다. 아이고. 게다가 스님이 어디론가 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바늘 가는데 실 안 가겠습니까? 역시나 스님의 뒤를 바짝 따르는데요. 포복으로 가는 거죠, 승호성. 그런데 웬일로 스님을 따르지 않고 바라만 보는 달마보살, 어떻게 된 걸까요? 타조는 발가락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오르막이라든지 계단은 전혀 올라갈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네요. 내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 타조 달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타조는 신체 구조상 발가락이 두 개에 뒤꿈치가 없어 오르막, 내리막 같은 경사진 곳은 다니지 못한답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스님이 예불을 드리러 대웅전으로 올라갈 때면 멀어져가는 스님의 뒷모습만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못내 아쉬운지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합니다. 하루 두 번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때가 스님과 달마가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때인데요. 달마보살 어떻게 있나 싶었더니 혹시 아까 그 자세? 진짜 지금 달마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저 아래 불당으로 올라가는 길 앞을 꿋꿋이 지키고 섰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스님이 올지도 모르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겹지도 않은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딱 그 자리를 지킨답니다. 화장실 가고 싶지 않나? 보다 못한 제가 함께 놀아주려 했지만 어머, 먹이도 마다하고 막무석이 된 듯 이제나 저제나 스님만 기다립니다. 그러시다가 한 대 맞을까 봐 겁나요. 예불을 마치고 달마보살이 기다릴 것을 알기에 발걸음이 절로 바빠지는 스님. 기다렸네, 미안해. 아유.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겠어. 겨우 2시간 헤어졌을 뿐인데 마치 오랜 세월 헤어진 부모 자식의 상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위에서 염불할 동안에 내를 기다리고 있는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특합니다. 달마보살, 제가 봐도 참 신통방통한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런데 어쩐 일로 달마보살이 혼자서 거처를 지킵니다. 스님이 어디로 가신 건지 애타게 두리번거리더니 스님을 발견했나 싶었더니 스님이 얼마 전 절에 새로 들어온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사장님 착해?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가요? 스님의 사랑은 오직 내 거! 달마의 눈빛이 질투로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마음까지 타들어가는 달마보살 앞에 놓인 것은 바로 눈빛 봐요. 그토록 두려워하는 비탈길. 안 되죠. 하지만 이미 질투에 눈이 먼 달마. 한 걸음 한 걸음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발 뒤꿈치가 없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는 타조에겐 위험천만한 길인데 날개로 겨우 무게중심을 잡고 조심조심 내려가 봅니다. 스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본능을 넘어섰나 봅니다. 달마 왜 오는데? 바로 내려놔.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하지만 스님, 보살을 반겨주기는커녕 눈길을 주지 않으시는데요. 어떻게?
말아 내려왔어.